Yeah, I'm gonna take my horse to the Uptown Road. I'm gonna ride till I get no more. You've been down this road for far too long. He left your love behind, but still you keep on crawling back despite the pain inside.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저는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한동에 왔습니다. 안동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안동 짐짝 그리고 안동 계안 고등어가 생각납니다. 그럼 한번 안동 보안관 맛집을 찾으러 왔으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네, 오늘 제가 먹어본 음식은 바로 안동 찜닭과 안동 간 고등어인데요. 오늘 보안관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비주얼을. 와구. 맛이 어떠신가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엄청 입안에 가득 차는 듯한 느낌입니다. 역시 찜닭. 이번엔 간 고등어. 사실은 제가 생선을 잘 못 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라놨습니다. 이게 발라놨습니다. 근데 저는 생선을 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안동 강고등어를 살 한 번 보여줬어. 포동포동하죠? 맛있다. 쌀밥의 친구인가요? 우와, best friend. 쌀밥의 베스트 프렌드. 와우, 엄청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고등어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힙합 뚜둑. 제 입술을 가릴 만한 양파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잘 익었네, 양파가. 이 양파가 너무 익혀지면 되게 흐물흐물해서 그 사각사각한 맛이 없어지는데, 이건 되게 사각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워요.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아니라 산초의 매운맛 때문에 혀가 얼얼합니다. 냄새가 너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잡내가 없어요. 전통 빨간 식혜가 있대. 빨간 식혜는 Let's try. 빨간 식혜는 빨간색인 거야, 식혜가? 그런 거 같아. 빨간 식혜 하나만 시켰어. 맛을 볼까? 맞나? 엄마 한 번만 불러주세요. 언니! 우리 빨간 식혜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네. 식혜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식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켰네. 안동의 전통 식혜래. 빨간색이면 매운 거 든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트라이 해보실까요? 잘 썰어요. 나 지금 매운데 지금 매워? 입안이?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김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무김치 같은 거야. 너무 맛있다. 이거 약간 제가 그동안에 먹던 그런 식혜가 아니라 약간 잠수함. 물김치? 물김치 식혜예요. 식혜의 그런 단맛은 나는데 뭔가 약간 그 나박김치 같은 김치국물의 맛이 많이 나요. 시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메이트 민영입니다. 시장 메이트 민영님은 어떤 떡을 좋아하세요? 저는 꿀이 들어있으면 좋아하세요? 이게 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 피국 이거입니다. 하지만 네, 꿀떡을 좋아합니다. 민지님의 피국 꿀이네.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엄청난 떡볶이 향이 나요. 우와, 여기 떡볶이. 아, 떡볶이 가게들이 뒤에 있어요. 제과라고 안동의 유명 빵집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관님과 함께 빵을 털러 가겠습니다. 안동 보안관으로서 또 한 빵 하는 민지 보안관으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맘모스 빵을 털러 고고! 따따따따따따 드디어 저희가 맘모스 빵집을 찾았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비비 찾았었는데 드디어 도착했어요. 와, 진짜 실제로 맘모스 빵을 영접하는 거 같아. 말로만 듣던 TV에서만 보다 안동 맘모스 빵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Let's go. 바로 이곳입니다. 와,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비가 오까지 오니까 너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희 들어가 볼까요? 안동 보안관 맘모스 빵도 클리어!